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히스타민 인톨러런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그렇다면 이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히스타민을 기량하는 약인 항히스타민제 정도만 개발이 돼 있고요. 이게 왜 생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찾아지긴 했지만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병원의 의사의 노력보다는 환자의 노력이 더 크기 때문에 환자들이 좀 더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한꺼번에 이제 통괄적으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오늘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앞에 모든 강의를 다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히스타민의 양이 많아지는데 이 많아지는 걸 제한할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약을 먹는 건 옳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들어오는 히스타민의 양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1번입니다. 안 좋은 걸 자꾸 넣어주면서 이로 인해서 안 좋아지니까 몸에 좋은 걸 자꾸 넣어준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확실하고 내 몸에 뭐가 들어와 생기는 그 원인이 맞다면은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세요.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적당하게 일반적인 식생활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이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검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디아민옥시다제라는 것과 히스타민의 절대량을 측정해 보시면은 제가 이쪽에다가 그 검사 결과지를 한번 띄워 볼 건데요. 예, 보시면은 그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은 환자들이 혈액을 뽑아서 보내면은 그 혈액 속에 히스타민의 절대량도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 그 혈액 속에서 디아민옥시다제의 양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히스타민은 많아질 거고요. DAO는 적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진단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섭취되어지고 있는 히스타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음식 제한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디아민옥시다제라고 하는 효소를 좀 더 보충해 주면은 얘를 빨리 분해해서 없앨 거니까 좀 좋아지겠죠. 이 DAO가 줄어드는 원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장 노수증이거든요. 장 노수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면은 장누수가 있는 환자일수록 히스타민 인톨러런스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DAO의 펑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누수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장누수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런 히스타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코팩터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옆에 올릴 건데 그 영양소에 보시면은 이제 비타민 B군도 있고요. 비타민 C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코팩터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그걸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그런 영양소를 풍부하게 드시면 좋겠죠. 근데 기능의학자를 만나게 되면은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그런 영양소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비타민제를 먹게 되면은 그런 영양소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소의 섭취는 이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뭐 유달리 따로 더 넣어줘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올려진 자료에 보시면은 크로몰린 소듐이라든지 항히스타민제가 적혀져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쓰는 약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그런 걸 처방받아서 드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관 내에 장 노수증을 잡기 위해서 우리 유산균 쓰잖아요. 유산균도 역시 히스타민 인톨러런스를 조절하는 데서 도움이 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큰 그림이 다 그려졌죠.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첫 번째는 들어가는 절대적인 양이 많은 히스타민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히스타민을 잘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넣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효소가 우리 몸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건데 이게 장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펑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누수를 치료하셔서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능력을 올려주셔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큰 그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고요. 이런 분들은 꾸준하게 장을 정상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노력과 함께 여러 가지 보조제를 사용해서 환자가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열심히 기능의학자하고 컨택을 하셔서 음식 조절하시고 먹는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하시고 장누수 잡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해서 좋아진 환자들도 저는 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그냥 항히스타민제만 먹으면서
그냥 버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네 가지 관계를 다 이해하신다면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히스타민 인톨런스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족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